뭐 최근에 보면 이제 뭐 우리나라 특히 그렇죠? 오미크론 뭐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10만씩 계속 넘어가고 오늘 제가 오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뭐 많이 가면은 뭐 27만 명까지 갈수 있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요. 그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지금 그이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오미크론이 이제 발견됐을 당시 이제 화이자, 모더나는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요. 근데 이제 화이자가 이제 스스로 백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독일의 이제 파트너사인 바이오엔테크랑 같이 만들고 있는 거였는데, 이 바이오엔테크가 지난주에 독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데이터 수집 과정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오미크론 백신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은 화이자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이제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상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다음 달에 상용화하려면은 지금 이제 신나게 데이터 발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용하잖아, 화이자가. 그래서 뭔가 지금 잘안 풀리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되고 있고요. 그 바이오엔테크는 지난달에 또 인터뷰를 통해서 백신이 만약에 준비된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실제로 백신, 오미크론 백신이 상용화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또 따져보겠다. 좀 이렇게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이 얼마나 많은 임상 데이터를 요구할 것인가에 따라 달려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다음 달에 나오기는 늦을 것 같고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좀더 늦어지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모더나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모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모더나는 8월에 내놓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화이자만큼 큰 회사가 아니라 바이오 벤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모더나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 백신이 정말 필요할지 여부를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국에는 나중에 안 나오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외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더나가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이 꼭 필요한지 확실치 않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오미크론 백신이 정말 나올 것이냐 해서 의구심을 지금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제 스테판 방세 모더나 대표가 또 지난주에 CNBC와 인터뷰에서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최종 단계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타당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시장이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모더나가 가장 이제 코로나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일 텐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좀 약간 이제 팬데믹 종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이런 희망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오엔테크 대표도 더 이상 상황이 극적이진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투자자분들 뭐꼭 화이자랑 모더나 투자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이들 업체 사장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또 증시가 전반적으로 인덱스가 흔들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이 어떤 말을 좀 하는지도 좀 관심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 주가도 최근에 보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8월 달이면은 뭐 지금 기세 같으면 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한 굳이 번씩. 오미크론 백신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을 통해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네, 이경수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재밌는 주제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